인도네시아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아이.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 27번 문제입니다. 명찰. 다시 들으십시오. 명찰. 28번 문제입니다. 기차가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차가 왔어요. 29번 문제입니다. 저는 7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7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35번 더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37번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예약석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예약석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에 앉아주세요. 38번부터 42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39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40번 문제입니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43번부터 48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44번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45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46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47번 문제입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48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에 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에 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49번과 50번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을 가요. 그래요? 저는 하노이에서 2년 동안 살았었어요. 남편이 하노이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아시겠군요. 네, 요즘 하노이는 가장 더울 때예요. 습도가 높아서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얇은 셔츠를 많이 가져가세요. 네, 그럴게요. 하노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일이 끝난 후에 하루 정도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롱베이에 가보세요. 바다와 섬들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 그런데 뭐 부탁할 거 없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사올게요. 아, 베트남 커피 좀 사다 주시겠어요? 베트남 음식도 맛있지만 커피는 특히 맛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을 가요. 그래요? 저는 하노이에서 2년 동안 살았었어요. 남편이 하노이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아시겠군요. 네, 요즘 하노이는 가장 더울 때예요. 습도가 높아서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얇은 셔츠를 많이 가져가세요. 네, 그럴게요. 하노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일이 끝난 후에 하루 정도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롱베이에 가보세요. 바다와 섬들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좋은 정보 고마워요. 그런데 뭐 부탁할 거 없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사올게요. 아, 베트남 커피 좀 사다 주시겠어요? 베트남 음식도 맛있지만 커피는 특히 맛있거든요.